오늘 요리는 파스타텔리입니다. 파스타텔리는 이태리 중부지역 전통 요리입니다. 이태리 전 지역에서 먹는데 특히 저는 이태리 요리 백과사전인 까르나치나에 나와 있는 로마 전통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빵가루, 파르미자노 레자노, 계란 하나, 레몬 하나, 육두부, 이태리 야채 다시다 하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빵가루 50g, 파르미자노 레자노 50g, 계란 1개, 너체 모스카타, 육두구 갈은 거예요. 레몬, 냄새. 레몬 1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묻혀주세요. 오늘 요리에 필요한 감자 짜는 기계예요. 이렇게 두 개 구멍이 있거든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거. 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구는 저희 고모 할머니, 시댁 고모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기계입니다. 물 계량은 보통 자기가 먹는 접시 오늘 저는 2인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하니까 하고 이태리 다도 한국식으로 야채 다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물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안에다가 퐁당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요. 부노피티토.
오늘 한 파사텔리. 짜잔, 보이세요? 손이 덜덜덜. 짜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